안녕하세요, 굿팁입니다. 오늘은 2013년에 일어났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용인 엽기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말 그대로 엽기 살인 사건이기에 내용이 다소 잔혹하고 잔인한 내용이 있으니 시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7일 밤, 대학생 최군은 당시 중학교 동문이었던 신기섭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동합니다. 이 둘은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DVD방에서 영화를 시청하고 당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둘은 함께 놀았고 7월 8일 오전 5시 반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투숙해 잠을 청했습니다. 오후에 잠에서 깬 신기섭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17살 김모양에게 같이 놀자며 모텔로 불렀고, 김모양은 홍케이 수락하며 그날 오후 3시 30분경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심기석과 채군, 그리고 김양과 함께 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최씨가 결막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서는 길에 김양을 놔두고 따라 나섭니다. 이때 신기섭은 채군 몰래 마트에서 공업용 커터칼과 작은 커터칼을 각 한 개씩 구입합니다. 최군이 진료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와 다시 3명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7시 30분경 최씨가 모텔을 나가고 신기섭과 김양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기섭은 말 그대로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마트에서 샀던 칼을 꺼내 김양을 위협하고 강간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씨가 휴대폰을 두고 와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김양은 최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공포에 질린 건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최씨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모텔에 나섭니다. 오후 7시 46분, 김양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신기섭은 휴대폰을 빼앗았고 도망가려는 김양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이 왜 엽기 살인 사건인지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너무 잔혹하고 끔찍한 내용이라 듣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종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기섭은 보통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저지릅니다. 죽어있는 김양의 사체에 오욕행위를 한 것입니다. 즉, 사체에 성행위를 한 것이죠.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행위지만 사체에 오욕행위를 했다는 건 살인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심기섭의 엽기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날 밤 10시경 심기섭은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서 커터칼로 사체의 살을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총 16시간에 걸쳐 살점을 발라 변기통에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변기가 막히면 모텔 주인에게 뚫어뻥을 빌려 변기를 뚫는 침착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살을 모두 분해하고 뼈의 유골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숨겼습니다. 살을 모두 바른 사체의 무게는 1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기섭은 사체를 훼손한 과정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최군과 자신의 전 여친에게 보내며 처리하는 중, 장난 같냐? 나랑 같이 작업해보겠냐? 등의 내용을 보냈고 SNS에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올리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9일 오후 8시경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신기섭에게 자수를 권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신기섭은 9일 자정 경찰에 자수하게 됩니다.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신기섭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하였고, 12월 27일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엽기적이었던 살인사건. 심기섭은 사체를 훼손한 16시간 동안 아무런 죄책감도 그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맨정신으로 사체의 오욕행위 그리고 사체를 훼손한 행위 등을 했다는 게 너무나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했던 이 사건, 대한민국에서 이런 창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